안녕하십니까? AMC 뉴스 권영수입니다. 최근 의료계는 환자 안전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학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 시뮬레이션 센터는 2017년 신입 인턴에게 임상에서 다빈도로 수행하는 술기를 다지고 환자 안전과 권리 향상에 중점을 둔 인턴 술기 교육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인턴 입사자 1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 과정은 더 전문적이고 안전성을 갖춘 의료인 양성을 위해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마치 실제 상황처럼 진행돼 실무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의 시간이 됐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 과정은 기도 관리, 정맥 채혈, 봉합술 등 기본 술기 교육 이외에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상황 해결하기 등 병원에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또한 서로에게 동맥혈 천자와 비위관 삽입 교육을 진행하며 술기를 연습하고 그와 동시에 환자가 겪는 불편감을 몸소 경험해 환자의 마음도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의사 국가고시 준비할 때 배우지 못했던 여러 술기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 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배운 시간도 있어서 정말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 병원 시뮬레이션 센터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정확한 임상술기와 더불어 해당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